오늘 시장 출발 상황, 일단은 미국 시장이 간밤에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빅컷의 효과가 하루 있다가 나타났는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서 이게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한 주 동안의 수치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를 좀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고요. 주식 시장도 올라갔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시장은 이것의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았는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오늘도 역시 긴장감은 늦춰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금리 동결은 예상이 되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체크해 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또 위협이 나타나지 않을지 여부는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발표는 점심 때쯤 12시나 1시 사이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움직임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곰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확인해봐야 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전 탑3는 뭘까요? 네,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지금 이제 점도표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번 11월 달에도 FOMC가 있는데 이때 이제 50BP를 더 내릴 것이다,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100BP를 더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점도표 상에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자면 지속적으로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이슈 내용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제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증시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지만, 뭐 그것만 아니었다면 어제 같은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좀 상승이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무튼 오늘 지금 이제 동시효과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이제 시초가가 좀 갭 상승을 시작하는 분위기니까요. 뭐 간밤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도 좋았고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도 상승이 좀 상당히 강했던 모습들이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좀 더 안정적인 상승 전환을 좀 기대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 좀 드릴 부분들은, 자,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치가 2분기보다는 좀 낮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의 수출 물량이 최근에 들어서 레거시 쪽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증가폭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단 좀 3분기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약 1조 원 정도 좀 낮을 것이다라고 좀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좋을 때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미 선 반영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삼성전자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발표,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걱정스럽게 시장을 바라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론의 실적인데,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26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이때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에서는 글로벌 점유율을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뭐 분위기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가 조금씩 마이크론에 좀 빼앗기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HBM3E 12단에 대해서 생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나왔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랑 좀 비슷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마이크론이 다음 주에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준다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다시 한번 더 반발 매수세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다음 달 3분기 실적 시즌이 찾아오는데 이를 앞두고 체크해봐야 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역시나 오늘 FOMC 결과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어떠한 포인트 오늘 짚고 넘어가면 좋을까요? 네, 경영권 분쟁의 계절인가요? 한미약품도 그렇고 지금 영풍과 고려아연 MBK 파트너스 3자가 낀 경영권 분쟁에다가 지금 제가 밸류업으로 지금 사실 저는 밸류업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그 밸류업으로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그 계획을 내놨다고 FN 가이드에 주목하자고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를 가버렸죠. FN 가이드도 경영권 분쟁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란 게 시장에서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 이슈가 된다는 게 여기서 또 증명이 되었죠. 지금 13일 날 FN 가이드 2대주도 김근호 전 대표, 원래 이분이 FN 가이드를 만드셨어요. 이분이 애널리스트 출신이셨는데 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FN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었고 YGFN 경쟁사까지 흡수해가지고 이제 유일한 이 지금 그 어떤 증권 정보 사이트가 됐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화천그룹하고 최초에 나중에가 아니라 최초에 원래 삼성그룹으로부터 따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려연도 똑같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둘이서 같이 시작했다가 오랫동안 잘 하다가 결국에 둘이 갈라서는 어떤 계기가 발생되면서 지금 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 김 전 대표가 법원에 임시주총 안건 신규 이사 선임권으로 지금 법원에 임시주총 그 허가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서명석 전 유한타 증권 대표. 옛날에 현업에서 뛰실 때 방송에 많이 나오셨죠. 그다음에 김현전 동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 이 두 분을 신규 사내이사로 지명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화천그룹 3세 권영훈 화천기계 대표이사가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냈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지금 1 최대 주주가 화천기공이고요. 2대 주주가 김근호 전 대표입니다. 이제 이 두 명이서 각각 입맛에 맞는 사내이사를 꽂으려고 지금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상에서도 거의 2만 원에 근접한 19,700원 이상에서 시작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FN 가이드의 시세를 지켜봐야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밸류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상한가를 먹었으니까 땡큐고요. 두 번째는 생물보안법 땡큐 CDMO주 급등입니다.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원만 남았습니다. 그 전에 상원 상임위원회 하원 상임위원회 다 통과했고요. 상임위원회만 통과하면 뭐 2032년부터긴 하지만 중국 우시 그룹이 여기에 완전히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게도 수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소형주 바이넥스가 주도하는 이 장사가 열린다. 이미 CDMO 기업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의 한 포트폴리오로서 CDMO 기업도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미국 인프라 투자 소식입니다. 블랙락이죠. 블랙록이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인데 세계 최고이자 최대죠. 이 레리 핑크 CEO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 ESG 경영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대대적으로 민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서 구축하겠다는 소식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40조입니다. 미국 돈 300억 달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착공은 거기서 들어가더라도 전력은 우리나라 걸 쓸 수밖에 없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